이 끝판왕 시대에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악한 아합을 대적하기 위해 가장 큰 선지자 엘리야를 준비시키셨습니다. 예전이고 지금이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으로 진정한 고백을 하는 사람은 목사고 평신도고 하나님이 쓰십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아합이 섬기는 바알과는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셔야 했어요. 벌써 북이스라엘이 7대째가 되니까 하나님을 다 잊어버리게 되었어요. 오늘부터 8장에 걸쳐서 엘리야의 하나님을 볼 터인데, 실로 모세가 율법을 대표하는 위대한 인물이라면 엘리야는 구약시대의 모든 선지자들을 대표하는 위대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아합시대가 악했다고도 볼 수 있어요. 이런 대선지자가 나와도 이스라엘은 사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이 아합의 악한 시대에 쓰시는 엘리야가 섬기는 하나님은 어떻게 힘을 주시고 인도에 가시는지 보겠습니다. 첫째로 담대하게 해주십니다. 1절입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우선 이 엘리야는 길르앗에 우거하던 디셉 출신의 사람이었대요. 이 정도 되는 대선지자라면 가문이 나와 있어야 하는데 아버지 이름은 없는데 대신 출신 지역이 나와 있어요. 길르앗에 우거하던 자라고 하는데 길르앗이 어떤지 어떤 지역인지 살펴보겠어요. 요셉 지파의 에브라임 후손인 여로보암이 반역을 일으켜서 북이스라엘에서 정권을 잡은 것을 생각하면 에브라임 지파는 북이스라엘에서는 황금수저에 속할 것이에요. 근데 엘리야는 역대상 7장 14절에 보면 므낫세의 아들들은 그의 아내가 낳아준 이스라엘과 그의 소실 아람 여인이 낳아준 길르앗의 아버지 마길이니, 즉 엘리야는 에브라임 형인 므낫세의 이 첩의 자손인 길르앗의 후손에 속하기 때문에 벌써 읽기만 해도 열등감과 차별 속에 살았을 것이고, 사사기에 보면 정통이라고 할 수 있는 에브라임 사람들에 의해 제일 상처를 많이 받았을 수 있죠. 그러니까 사사기 12장 4절에 보면 입다가 길르앗 사람들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습니다. 자, 사사기의 입다는 이 천이 역임받는 길르앗 사람이면서 기생의 아들로 가족에게 버림까지 받은 더블 트라우마가 있었어요. 그런데 엘리야의 경우는 길르앗에 살면서도 아예 가문조차 소개되지도 않았어요. 설명조차 할 군번이 되지 않는 가문이든지 부모가 없는 고아이든지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근데 그는 또 불같은 성정이었다고 하죠.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상처로 인해 분노 조절이 안 됐나 보다. 예, 에브라임 지파가 무시하는, 그것도 내놓을 것이 전혀 없는, 성질까지 안 좋은, 더러운 사람인데 그런 엘리야를 바알과 대적할 자로 아합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주의 일은 성품이 좋은 사람만을 쓰시는 게 진짜 아니에요. 엘리야가 금송아지 숭배에 북이스라엘에서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라는 신앙고백적인 이름을 가진 것은 그가 이렇게 환경이 겸손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바알 숭배가 국시로 되어 있는 그 시대에 북이스라엘에서 남은 자가 된 것입니다. 이때 엘리야는 하나님을 내가 섬기는 분이라고 호칭을 했는데 이게 문자적으로 내가 그 앞에 서 있다 이런 뜻이에요. 이 단어는 기도의 자세를 나타낼 때 사용되는 단어이고 또 재판할 때 진실과 정의로 여호와나 여호와를 섬기는 자들 앞에 선다는 것이고 또 이 구절처럼 헌신과 충성과 복종의 표시를 나타낼 때 이 단어가 사용되었어요. 이 말은 엘리야 자신이 기도의 사람이며 하나님의 재판장처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선언하는 자라는 의미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나 엘리야는 오직 하나님께만 복종하며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경외한다라는 비장한 결단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담대해집니다. 이렇게 형편없는 출신이라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면 담대해지죠. 이러한 담대함이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예,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기 때문에 이런 담대함이 나오는 거예요. 지난주 낙태법이 위헌이라는 판결이 헌재소에서 내려졌지요. 생명은 하나님의 것인데 22주까지면 6개월에 가까운 태아인데 여성의 인권이 태아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허락한다는 것이에요. 그야말로 하나님 자리에 인권이 가 있는 것입니다. 뉴에이지와 포스트모더니즘의 끝판왕입니다. 온갖 수치를 무릅쓰고 아기를 낳아야 한다고, 생명은 하나님께 속했다고 중학생, 고등학생을 설득해서 낫게 하고 믿게 하고 가정을 이루게 하고 이래서 매주 유아 세례가 행해지고 있는데, 물론 다는 그렇지 않지만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하나님의 선물인데 장애아라 성폭행을 당했기 때문에 등등의 이유로 사과를 고르듯이 선택적으로 아이를 죽인다면 도대체 이거 어쩌자는 겁니까? 시험관 아기도 선택한다는 생명윤리 때문에 지금까지 안타까운 면이 있었는데 이제는 더 나아가서 그 아이는 안 보이는 생명이니까 이 뱃속에 있는, 근데 지금은 살아있는 아이를 22주째까지 낙태할 수 있게 한다니, 이 오므리의 악한 권세를 점점 합법화시키는 아합시대 맞습니다. 60여 년 이상 내려온 법을 폐지하고 지금 이제 낙태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바알 숭배인지 알아야 할 것입니다. 부모님께 돈을 꾸어서 갚는 남편이 싫으면 이혼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고 거룩이다, 성숙이다라는 현수막까지 붙여놓고 이혼, 낙태 막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너무나 허탈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정상이고 건강하고 공부 잘하고 돈 많고 바람도 안 피고 그래 그러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다 잘 살고 다 박사여 보세요. 감사할 것 같으세요? 그 비교할 사람이 없어서, 재미가 없어서 지옥이에요. 안 그래요? 마가복음 13장처럼 이 세상은 아무리 화려하고 성공해도 심지어 화려한 성전이라도 보이는 것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미리 무너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징조를 볼 수 있는 것이 축복인데, 이 땅의 완전함이 다인 줄 알고 영적 시력이 마이너스라서 이렇게 징조를 보지 못하고 품질이 나쁘다고 다 골라내서 죽이고 이혼시킨다면 복음이 들어갈 기회가 원천 봉쇄되는 것이에요.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입니다. 헌재의 7대1호 위헌이라고 생각하는 판사들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것이 어떤 때보다도 위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물론 죄인이고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른 얘기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들 교회는 그렇게 이혼, 낙태 죽자고 막았더니 2000명 청년부가 정말 이혼하지 않고 낙태하지 않고 교회는 부흥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구 절벽 시대의 애국애족 아니겠습니까? 아이 낳는데 돈 얼마 준다고 아이 많이 낳나요? 근데 정말 우리도 꽤 아이 많이 낳잖아요. 가치관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런데 가치관이 다르면, 그러면 나는 아이 낳기 싫은데 남편이 낳으라 그러면 이것도 이혼 조건이 되는 거죠. 가치관이 다르면 이혼하라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것이 나를 위한 것 같아도 집이고 교회고 나라고 다 망하는 결정인 거예요. 아이들이 그러면 중학교 고등학교 때 임신하면 이제 다 낙태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이 너무 기가 막히지 않아요? 판결은요 학벌로 하는 것이 아님을 절감합니다. 힘든 환경에 처해 보아야 복음이 들어가는데, 다 무너지기 전에는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다 했으니 이 복음이 없는 사람이 영생의 복음이 들어가는 길을 다 막는 판결을 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십자가가 축복이고 고난이 축복인데 그 길을 지금 다 막아서 번데기를 가위로 자르는 거죠. 나비가 되지 못하게 해요. 사람을 진정 사랑하는 구속사의 가치관을 가지고 판결하기 위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소수 인권이 사랑만은 아닙니다. 사람은 100%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방종의 시대로 돌입해서 걷잡을 수 없는 악의 시대로 간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인권에 판결을 하고 인권이 왕노릇을 하는 거죠. 바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는데 수년 동안 북이스라엘에 비도 이슬도 한 방울 없는 가뭄이 있으리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망할 예언을 했어요. 그 말대로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건 극심한 고통을 의미하죠. 길르앗은 야곱과 삼촌 라반 사이에 맺은 언약의 증거를 뜻하는 증거의 돌무더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확실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말씀의 증거를 가지고 지금 예언을 했다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가 증거의 돌들인데 엘리야처럼 광야에 사는 무시받고 평범한 사람도 내가 섬기는 하나님 여호와라는 신앙 고백이 있으면 이렇게 왕 앞에 나가서 담대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 광야에 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섬기는데 어째서 왕이 바알을 섬길 수가 있는가? 왕이 그렇기 때문에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예, 우로를 끊는다고 호령을 하라고 지금 너를 보내겠다, 엘리야를 보내겠다 이러죠.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는 풍요의 신 바알의 급소를 찔러야 돼요. 이게 가뭄이죠. 굉장한 기도이고 적용입니다. 큐티를 열심히 하다 보니 저도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병원의 우로가 끊어지는, 즉 망했으면 예, 하는 기도를 한 적이 있죠. 제가 아픈 것보다는 병원이 망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됐어요. 그래도 고난 중에 제일 쉬운 고난은 동고난이라는 생각이에요. 예, 저도 이렇게 다 누울 자리를 보고 기도를 했어요. 제가 피아니스트고 남편은 의사니까 아 병원 망해야 뭐 밥 우리가 굶고 살겠는가. 그래서 남편도 좀 안 되는 것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우리 남편도 굉장히 성경적인 사람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내가 이렇게 남편 망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니까 담대해지는 거죠. 제가 남편의 구원에 그만큼 목이 말랐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내게 있는 풍요와 물질의 바알이 끊어지는 것이 나와 내 가정이 사는 길임을 믿고 우로가 끊어지리라는 말씀에 아멘으로 받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바알의 문화가 끊어지려면 세상 가치관이 물러가야 하고 세상 가치관이 물러가려면 세상의 육이 무너져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합이나 이스라엘로서는 우로가 끊어지는 것,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한 방울 없으리라 하는 말을 듣는 것이 복 중의 복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간도 망하는 곳에서 그리스도를 봐야 한다는 이 말이 기분만 나쁠 것입니다. 성경은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단은 적용 안 하죠. 이 적용을 안 하면 이 정말 귀만 커지고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죽이려고 하죠. 아침에 교회 오면서 이렇게 매주 설교 말씀을 듣고 평생 여기까지 왔는데 이걸 한 번도 안 듣고 세상에서 공부만 잘하고 이런 사람들하고 삶은 이게 어떻게 사라지겠나. 이렇게 매주 듣고 사는 사람하고 이런 거를 구속사라고 구자도 못 들어본 사람들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겠는가. 참 이거 심각한 문제죠. 적용해 보세요. 돈과 학벌과 권력과 사랑의 우로가 비도 이슬도 한 방울 없이 끊어졌습니까? 아합 같은 식구들을 생각한다면 지금 여러분의 환경에서 담대하게 이 비도 이슬도 없는 우로가 끊어지는 것이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있겠습니까? 자,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두 번째 고독과 절제의 영성을 배우라고 하십니다. 2절 3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내가에 숨고. 즉 엘리야가 아합에게 가뭄 재앙을 선포한 후에 아합이 당연히 엘리야를 해하려고 찾았죠. 18장 10절에 보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엘리야가 안전하게 피할 수 있는 장소를 지금 알려주시고자 하네요. 근데 그릿은 분리와 단절을 이렇게 뜻하는데요. 어떤 두 지역을 분리하는 경계선 역할을
했거나 굉장히 다른 지역과는 단절된 오지였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당연히 사람들의 발길도 뜸했을 것이고, 그래서 숨기에는 좋았겠지만은 숨기에 좋은 거는 살기에는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뭄이 계속되자 엘리야는 이것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일시적인 장소일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의 가라 그러면 하나님이 나 미워서 어디 가라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 인생도 영원히 가난한 사람도 없고 영원히 부자인 사람도 없어요. 근데 다 영원할 것 같아서 열등감과 교만으로 점철되어 있는 것입니다. 동쪽으로 가라고 그랬는데 동쪽으로 가서 그리시네가에 숨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들어오기 직전에 거했던 장소로서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그 만나와 그 메추라기로 양식을 삼았던 장소예요. 그러니까 그리시네가가 힘들어도 약속의 땅이라는 거예요. 만나를 내려주셨던 장소란 말이죠. 이 숨고는 자신을 스스로 숨기다는 뜻인데요. 말씀 듣고 스스로 숨은 거예요. 이게 적용인 거죠. 아합과 이세벨은 이제 엘리야의 가뭄 예언이 바알 숭배를 국시로 내세운 자신들의 정책에 도전하는 반역으로 여겼기 때문에 즉시 처형하려고 했을 거예요. 그래서 숨기도 했지만요. 앞으로 이세벨과 아합을 넘어서는 바알 선지자들 이 850명 이거 이제 물리쳐야 하니까 그걸 승리하려면 지금 영성을 훈련시키려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어요. 전 13년 동안 문밖 출입하지 못한 것이 정말 가장 지금 이렇게 사단과 대적하는 큰 비밀 병기가 됐다는 생각이에요. 자, 적용을 해보면 내가 이렇게 분리해야 하고 단절해야 하는 그리 시댁이나 친정이 있을 수 있죠. 구원의 반역을 위해서 힘들지만 분리를 하면 그것은 약속의 땅 들어가기 전에 만나주셨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은 다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좀 숨으라는 거예요. 알아주지 않아도 생색내지 말고 스스로 감추고 좀 숨으라는 거예요. 때가 될 때까지는 이렇게 숨어 있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뭐 이혼하고 좀 이러지 말라는 거죠. 그러나 그냥 전부 일시적으로는 분리와 단절도 구원 때문에 하라고 그랬지만은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는 나와 복음을 위하여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경마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처럼 아무리 복음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다 버릴 수 있다 해도 여기 안 나온 이름이 있는데 아내나 남편이나 버리라는 얘기가 없네요. 부부는 한 몸이기 때문에 버릴 수 있는 대상이 못 돼요.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도 다 버린 후에 엄마만 돌려주고 아버지는 돌려주신다는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늘 버리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아버지는 확실히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버렸는데도 돌려주시질 않네요. 그죠? 자고로 좋은 엄마 많잖아요. 맹모 신사임당. 근데 좋은 아버지 뭐 유명한 자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버지에게 기대하지 맙시다. 근데 이것도 구속사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갔더니 그 아버지 그 뭐 몹쓸 인간으로 말하더만 뭐 이러시지 마라. 성경 한 글자 한 글자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주의를 위하여 선교를 하기 위해서 이혼을 한다 이따위 얘기가 없다는 얘기예요. 부부는 항상 반을 가는데 실이 가는 거예요.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엘리야도 죽을 맛이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 돌만 있는 광야 길르앗보다 더 살기 힘들어 보이는 그리 시내가로 숨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망할 예언을 했잖아요. 엘리야가 그러면 너도 가서 좀 살아봐 이러는 거죠. 말만 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힘든 시대는 삶이 메시지가 되지 않고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듣지 못한 귀갈이기 때문에 듣기 위해서는 삶이 육화되는 인카네이션 되는 그 말씀을 들려줘야 하는 것이에요. 근데 뭐, 다 그러죠. 목사님이 내 고난을 얼마나 알겠는가 하는 편지를 받죠. 나도 목사님 같은 상황이면 얼마든지 사역하겠다. 예, 맞습니다. 제가 모르는 고난 많아요. 그러니 더욱 감옥 같은 현장으로 가서 숨어 살아야 하는데 제가 엘리야가 아닌 걸 어떻게 하겠어요? 참 어렵습니다. 저를 엘리야처럼 이렇게 기대하지 마세요. 예. 4절에 그 시냇 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러니까 가뭄이 들어도 그리 시냇가로 가기만 하면 마실 물이 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예, 제가 고난이 없지만은 적용해서 가기만 하면 어떤 환경에서도 마실 물을 주셨어요. 아무리 말씀이 안 들리는 분들이 있다 해도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분들이 살아남과 달라짐 때문에 우리들 교회가 이렇게 명맥을 유지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엘리야처럼 무시받는 길르앗 출신으로 더 험한 그리 시냇가에 가라고 해도 내가 섬기는 하나님 때문에 칼같이 적용하는 분들이 가장 최고의 MVP십니다. 엘리야 같은 그런 분들 때문에 우리가 그 힘든 분들의 적용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맹목적인 순종도 아니고 기복적인 순종도 아니고 구속사적인 구원의 순종을 하기 위해 끊임없이 말씀이 들리는 구조 속에 있어야 합니다. 물리적으로 공동체에 속할 수 없는 분들도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공동체에 속하도록 마음속에 소원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소원은 이루어 주시더라고요. 5절입니다.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머물매 예. 이게 원어로 보면 그래서 그는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가서 행하였고 그리고 그는 가서 머물렀다. 이 원문에는 가서가 두 번이나 나와요. 엘리야는 말씀 인도 따라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가라면 늘 갔다는 거예요. 어디서? 요단 시냇가에서 시돈 지방 사르밧으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갈멜산 정상으로 다시 기손 시냇가로 또 이스라엘 지방으로 남방 유다 부엘세바로 광야로 호렙산으로 그리고 다시 요한 계곡에 이르러서야 끝납니다. 이게 물론 지명만 말하는 건 아니에요. 자신의 사역을 요단 동편에서 마감했던 모세를 연상시키지요. 엘리야의 메시지가 모세가 가르치고 선포한 신명기 언약과도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 대단한 사역이 오직 말씀 인도 따라 했다는 거예요. 예, 주의 인도하심 따라 말씀 인도 따라 했다는 거예요. 성도의 최고의 삶은 말씀 인도 따라 사는 삶이에요. 앞으로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과 큰 영적 싸움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고독과 절제의 훈련을 시키십니다. 먹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거, 살고 싶은지 만나고 싶은 사람 늘 만나서 예, 이렇게 예, 안 된다는 걸 다 떠나서 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먹이고 예, 입히시고 만나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여호와의 말씀이 임해서 인도 받은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래요. 또 내가 혼자 사는데 집에 가면 아무도 없다. 너무 외롭다. 또 동성애도 집에 들어가면 아무도 없다. 왜 하지 말라고만 하냐. 그런데 저는 뭐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 때문에 너무 바쁘고 할 일이 많고 집에 들어오면 막 사람들 거 읽어야 되지 늘 준비하고 그래서 정말 그 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직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서 내가 외로워 외로워서 못 살겠어요 이렇게 부르짖는 거죠. 엘리야는 그동안 말씀대로 살아가는 구조 속에 있었기 때문에 사마리아에서 멀리 떨어진 그리 시냇가로 가라고 하셨을 때 즉시 순종했어요. 말씀이 의미하는 바를 경험하면서 왔기에 명령하시면 뜻이 있을 것이다를 알았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큐티를 하면 목장에서 묶고 가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결정적인 날에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서 생명으로 인도될 것입니다.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이 고독과 절제의 영성을 배워야 할 그리스도의 분리와 단절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나 내 감정에 충실해서 분리하려는 것은 더욱 심한 가뭄만 가져올 뿐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오늘은 제가 북한 다녀온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개척하기 1년 전에 2002년 6월에 6.15를 기념해서 6.15 2002년 1주년을 기념해서 남북이 연합하여 예배를 드리자고 하여 갑자기 그 한 일주일도 안 되는 그 시기에 300명가량이 신청하여서 평양을 갔었습니다. 그때 교계의 어르신들이 많이 참석하였고 저는 지금 보니까 사실 그때 대단한 분들이 갔는데 누군지도 모르고 갔었어요. 큐티 모임 식구들도 한 20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때의 본문이 바로 열왕기상 17장이었어요. 16장의 본문이 아합이 여로보암의 끝판왕이 되어서 바알을 숭배해서 점점 악해지고 있는데 17장에 엘리야 보고 아합에게 가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잊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갔잖아요. 이렇게 적용하고 기억하는 거죠. 정말 북한은 우로가 없는 땅이에요. 우리는 정말 그 직항으로 갔기 때문에 땅을 확실히 볼 수가 있었어요. 모두 빨간 민둥산이었고 황무암 그 자체였어요. 비무장지대조차 있잖아요. 북한 쪽은 빨갛고 이쪽은 파란 거예요. 이거 완전히 우상숭배 그 보여주시는 거 아닐까요? 정말 똑똑히 봤습니다. 떠나기 전부터 이제 북한이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일정이 연기도 되고 그랬는데 가서 보니까 세계 어느 땅에 간들 그런 감격이 있을지 정말 남다르게 느껴지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 세상의 땅끝 나라는 바로 북한이에요. 같은 외모에 같은 언어를 쓰는데 정말 하나도 안 통했어요. 70여 년간의 무서운 주입식 교육 때문에 모든 것을 거꾸로 알고 있었어요. 그냥 어디를 가나 경외하는 지도자, 경외하는 지도자 동지밖에 안 나와요. 그거를 테레비를 봐도 그거밖에 안 나오고 저는 이제 양쪽이 다 이북이 고향이잖아요. 우리 부모님이 너무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평양 순안 국제공항에 도착을 했는데 여러분 화장실이 푸세식이었어요. 2002년도에 21세기에 이게 말이 됩니까? 어쩌면 이렇게 가난할까 보다는 우상으로 인해 이 병 들어가는 모습이 정말 아팠어요. 그 곳곳에 있는 김정일 가족 사진을 보면서 야, 혼자서만 잘 살면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참 촌스럽구나. 예, 정말 촌스러워요.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은 인생이 촌스러운 줄 아세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갑자기 쫄부가 되어 좋은 집을 사면은 떨거지는 초청하기 싫고 상위층은 안 찾아주죠. 그죠? 여러분들 쫄부 되신 분들이 있다면 빨리 회개해서 우리들 교회 성도 모시는 걸 황송해하면서 부르시기를 바래요. 저 이렇게 집도 쓰임을 받아야 되잖아요. 저희 집이 번제로 쓰였다고 하는데 정말 30년 동안 정말 정말 쓰임을 받았어요. 이사를 가는 날 이 집을 주님 드나드는 사람이 주님을 알게 해달라고 했는데 수많은 역사가 일어났고 우리들 교회 개척 예배도 거기서 이제 드렸죠. 우리 집에만 오면 이상하게 오픈을 해요. 상담도 우리 집에서 해야지. 다른 집에 가면 전화 받지 애들 울지 그냥 계속 누가 띵동띵동하지 방해하는 영이 많아서 안 돼요. 예배를 드리러 가도 주인이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들락날락하면서 오는 사람 가는 사람 다 인사하고 다 문 열어주고 그래서 안 돼요. 저희 집이 그래서 성산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큐티 몸을 많이 하고 이러다 거길 가보니까 내가 분단을 겪지 않았으면 남한 땅에서 이렇게 살 수가 없었을 텐데 세상에 우리 아버지 순간의 선택이 이렇게 평생을 좌우했구나. 식구들도 많고 예, 그 모든 식구들이 안 내려왔어요. 제일 형편없는 우리 아버지만 내려왔어요. 자, 최고의 공항이 푸세식인데 다른 곳은 볼 필요도 없잖아요.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북한에 도착한 첫날은 하루 종일 호텔에서 300명 사진 찍는 일을 했어요. 우리가 다섯 장씩 사진을 냈는데 또 다시 사진이 부족하다고 해서 직항까지 타고 간 우리가 하루 종일 300명 사진 찍느라고 고려 호텔에서 시간을 다 보냈어요. 그리고 비자가 발급될 때까지 호텔에서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다고 해서 이렇게 보냈습니다. 거기가 목적은 6.15 기념 그 예배 드리러 간 거기 때문에 우리 예배 드리는 건 미리 스케줄에 다 나와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루는 꽁치고 다음날 새벽 6시에 스케줄대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식당으로 내려갔더니 또 지시가 안 내려왔다고 식당 문을 안 열어주었어요. 그래서 한 시간 동안 거기 올라갈 수도 없어요, 여러분. 예, 그냥 한번 내려오면 있어야 돼요. 예, 간절히 기도하면서 목도에서 진을 치고 있었는데 어쨌든 7시에는 식당 문을 열어주었어요. 예, 우리는 북한 측을 자극할까 봐 메시지도 짧게 하고 조심스럽게 드렸습니다. 예, 한 시간을 복도에서 기다리니까 예배의 소망이 커지고 이게 무엇인가 안 되니까 막 깊은 예배가 드려졌어요. 그러니까 이 300명 감시하느라고 호텔 계단이 폐쇄가 됐어요. 엘리베이터가 두 대인데 300명이 두 대의 엘리베이터로 이동을 하니까 이 300명 감시하려고 1000명의 감시원이 안팎으로 붙었어요. 그러니까 밖으로도 전혀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 먹으러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도 너무 힘들었잖아요. 21세기 대명천지에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하는 지도자가 이 땅에 있더라고요. 예, 이렇게 권위적인 지도자 밑에서 못 사는 거는 당연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9시에 그날 일정이 시작될 계획이라 로비에 모였는데 또 위에서 지시가 안 내려왔다고 하면서 기다리래요. 그러니까 제일 문제는 아리랑 축전 참관 여부인데 100만 명 평양 인구 중에서 10만 명이 참여하는 그 카드 섹션, 예, 거기에 우리를 초청한 건데 왜냐하면 100불, 200불씩만 내도 수입이 대단하기 때문에 갑자기 초청을 했는데 동부 유럽에서 이 참가할 사람을 모집해서 관광 수입 올리는 것이 지금 이제 그 카드 섹션의 주요 이제 목적이고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갑자기 올려고 하니까 예배라는 미끼를 던졌는데 우리가 갈 때 국정원 측 입장은 참석 불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북한에서는 그것 때문에 모든 일정이 우리가 아리랑 축전을 안 간다 그러니까 모든 일정이 취소가 돼가지고 아리랑 축전을 가냐 안 가냐 이걸로 지금 이틀째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한 발짝도 못 하고 이틀까지 예 이건 못 나갔어요. 그런데 이제 세 번째는 의회의 사람이 이제 돕게 하십니다. 6절부터입니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 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냇가 마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에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성경에서 까마귀는 부정한 새로 언급되어 있죠. 이는 이후 나오는 사르밧 과부의 기사와 연결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즉 이스라엘이 온통 우상 숭배로 하나님께 죄악을 범하는 이 시점에서 내가 섬기는 하나님을 전하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의로운 사자를 공개한 것은 거룩하다고 여겨지는 동물들이나 믿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까마귀와 같이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한 자로 취급받았던 이방 여인, 그것도 과부와 같이 가난하고 소외된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오셔서 말씀이 들리는 것을 너무 많이 접하면서 우리도 교회예요.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감사가 있습니다. 왜 안 들리느냐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요즘 마가복음 본문에서도 서기관과 대제사장은 섬기기는커녕 예수님이 진리를 말함으로 다 죽이고자 함을 볼 수 있잖아요. 정말 이런 분들은 말씀이 들려요. 여러분 말씀이 여기 와서 앉아있는 것만 해도 저한테 무슨 욕을 하건 간에 욕을 해도 알아야 욕을 하잖아요. 말씀 다 꿰고 욕하세요. 예, 그러기 때문에 말씀이 들리면 금세 바뀌어지는 거예요. 근데 정말 아합 같은 이런 교양 있는 분들이 여기 한 번도 안 오잖아요. 아무리 욕을 해도 와서 앉아있는 거는 소망이 있어요.
저는 그런 분들을 너무 사랑해요. 욕을 하거나 말거나 상관없이 앉아만 계시면 I love you 이렇게 되는 거죠. 진짜 다 변하는 거예요. 예. 엘리야는 까마귀가 가져온 음식을 먹으며 시내가에 숨어 있었는데 시내가 마르자 다시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합니다. 너는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하시는 거예요. 예. 그런데 엘리야가 우리와 다른 것은 또 어디로 가서 혼자 어떻게 지내나 하는 이 불신의 갈등 없이 명령하신 바대로 행했다는 거죠. 예. 아까도 말했지만 진짜 이렇게 혼자 사는 게 다 무서워요. 혼자 사는 게. 그러니까 저도 30대부터 지금 혼자 산 거잖아요. 저는 혼자 살고 있는데 여러분이 왜 이렇게 못 살아요? 그게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까마귀도 사르밧과부도 모든 내 인생을 도와줄 것 같지 않은 부류들이죠. 그러니까 이 목장이 다 찌질해배죠. 근데 목장이 우리를 돕는데 어디 가서 로타리 클럽에 가서 사람들끼리끼리 만나지 못해서 그 난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가 극심하고 잘 먹고 잘 사는 데만 혈안이 되는 사람들한테 가서 이 복음을 전하면 나를 싫어하고 대적할 것이 뻔합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나를 도와줄 사람은 이렇게 보잘것없어 보이고 힘든 환경 가운데 살아가는 이 과부와 같은 한 사람이죠. 항상 의외의 사람이 나를 돕는 거예요. 지금까지 인생을 돌아보면 그 말이 정말 이제 맞는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까마귀와 이제 이런 과부 같은.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28절에도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귀하게 여기니까 우리도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저는 이런 분들이 제일 좋아요. 예, 교양이 있으면 뭐예요? 말씀이 하나도 안 들리는데. 자, 그래서 이제 적용을 좀 해보세요. 내 고정관념에 치우쳐 영육의 차별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예, 육적으로만도 아니 영적으로도 여러분들이 자 이단만 가도 저렇게 교만해가지고 이렇게 뭐 공동체도 안 들어온대잖아요. 그래서 나를 도운 의외의 사람이 있었나요? 나를 도운 의외의 사람은 누구인가요? 제가 북한에 가서 말씀을 전하게 만든 분도 전혀 뜻밖의 분이었습니다. 모든 일정이 취소되고 호텔에서 큐티 모임하는 사람끼리 나누면서 우리는 정말 저를 언제 그렇게 이틀 하루 종일 보겠어요. 우리 모임 사람들이 은혜의 시간을 가졌죠. QTM 식구 중에서는 아내의 강권으로 어쩔 수 없이 가서 예수 만나고 와라. 거기 무서운 데 가서 예수 만나고 와라. 그리고 그냥 북한을 돕겠다는 목적으로 그렇게 소개를 통해서 오신 분들도 있었어요. 제가 1,000명이 되는 사람한테 가자고 그랬더니 다 비행기 값 아까워서 갈 사람이 한 5명밖에 없어. 1,000명 중에 우리가 그렇게 가난했다오. 그러니까 누구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좀 비행기 값 낼 수 있는 사람. 예, 갑자기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같이 가게 된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거듭된 회의 끝에 투표를 거쳐서 아리랑 축전에 갈 사람만 가고 나머지는 일정을 진행하기로 했어요. 근데 저는 기왕 거기까지 갔는데 큰일 날 줄 알고 아리랑 축전을 보지 못하고 온 것이 지금까지 후회가 너무 됩니다. 아 정말 오늘 정말 후회가 돼요. 그걸 봐야 되는데. 자, 그 이틀을 지나고 3일째 주일 아침이 되어서 우리는 봉수교회 칠골교회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기로 한 날인데 북한이 다시 제동을 걸어와서 나머지 사람도 아리랑 축전에 참석할 것을 요구하고 자, 오늘은 예배 드리지 말고 묘향산 관광을 하라고 했어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으니까 준비 측에서 지나간 이틀의 일정을 다 포기할 수 있었다. 그러나 믿는 자로 주일 예배는 생명을 걸고 사수한다고 그 식당에서 금식을 선언하고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을 했어요. 그동안은 도청당할까 조심하던 기도와 찬양을 식당에서부터 금식하자고 돌아가면서 갑자기 한 목사님이 나가서 말씀하고 기도하자고 하면 주여! 하고 예배를 본 거예요.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
게다가 그냥 찬양대까지 갔기 때문에 찬양, 말씀, 기도, 아멘, 할렐루야 뭐 예. 거기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기자들도 많이 가고 그랬기 때문에. 근데 예배 드리는 것도 나중에는 송구해서 그 이제 300명이 바닥에 무릎을 꿇고 종업원과 북한 감시원이 지켜보는 가운데 예배를 드렸어요. 얼마나 희한했겠어요. 분단 이후에 그런 광경을 처음 보면서. 근데 주일 예배가 끝날 때까지 예배를 못 드리게 할 예정이라 6시간의 예배가 드려졌습니다. 북한의 심장부 평양의 고려 호텔에서 분단 이래 처음으로 예배와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목사님도 300명 중에 뭐 너무나 많은 분들이 가셨어요. 근데 6시간 동안에 제 차례가 오겠습니까? 여자 집사인 제가 어떻게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당시는 억류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긴장감이 팽팽했어요. 목숨을 내걸어야 됐어요. 근데 거기에 뭐 또 이렇게 이름을 내고 할 것까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큐티 모임에 오시던 이제 이렇게 도우미로 일하시는 집사님이 자기는 못 가고 돈이 없으니까 전도를 하려고 그 집주인 보고 북한을 가라고 했어요. 예, 그 집주인은 돈이 많으니까. 근데 그 집주인한테 하도 김양재 집사 자랑을 많이 해가지고 그분이 오직 저를 보려고 북한을 이제 왔어요. 이제 그러니까 아는 사람이 저밖에 없어요. 예, 그분은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기라상 같은 목사님이 많이 계신데 차례로 몇 분이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데 예, 대단한 분들이 이렇게 전했어요. 근데 본부 측에 가서 자기는 오직 김양재 집사 때문에 평양에 왔는데 김양재 집사 말씀 한번 들어야 되겠다고 왜 말씀을 안전하게 하시냐고 완전 싸우게 됐어요. 예, 그래서 그분은 교회라고는 처음으로 평양에 가서 이거 지금 들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저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기도하고 있다가 야, 그러니까 여러분 큐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날 본문이 바로 열왕기상 17장 17절에서 24절까지인데요. 예, 다음 주일에 이걸 해야 되는데 다음 주일이 전도주일인 거로. 과부의 아들이 죽어서 엘리야가 살려주는 본문이죠. 아침에 큐티를 했는데 갑자기 시켰는데 그 어려운 자리에서 제가 안 해야 되겠다는 게 당연하잖아요. 제가 어떻게 하겠어? 이래야 될 텐데. 갑자기 그냥 했다는 게 중요해. 이거 말씀대로. 말씀대로 저 왕한테 갔잖아요. 아방한테. 그래서 저를 소개한 분도 의외의 사람이었지만 저도 그때의 분위기상 너무 의외의 사람 아니겠어요? 이름도 없는 집사가. 근데 그분의 이름도 생각이 안 나고 그분도 거기 예배를 처음 드려본 사람인데 저를 소개한 이후에 그 후로는 교회 안 나오시고 지금까지도 안 나가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글쎄 이 17년 전에 제가 설교한 그 영상을 누가 줬잖아요. 17년 전에. 그래가지고 우리는 전 또 그거 가서 찍을 줄도 모르잖아요. 뭐든지 가서 뭐 찍어서 기념해서 남겨둔 게 아무것도 없는데 17년 만에 제가 그 영상을 입수해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무런 일을 지지 않고 있는 이 가운데서 엘리야가 이렇게
제가 훨씬 길게 했는데 이렇게 조금만 해서 제가 엄청 회개하고 우리 그 북한 욕하지 않고 나만이 회개해야 된다고 그런 설교를 이제 했던 기억이 있는데 어떻게 이게 남아있죠? 예, 말씀했겠습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를 담대하게 하십니다. 고독과 절제의 영성을 배우게 하십니다. 또 의외의 사람이 돕게 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기에 때론 고독으로 때론 고통으로 우리를 훈련하십니다. 구원을 위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 제가 코스타 갈 때도 갑자기 하려고 그랬을 때 준비되어 있으니까 했어요. 여기도 그냥 큐티 했는데 했어요. 설교고 상담이고 구제고 봉사고 모든 것에 큐티하면은 모든 것에 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왕 앞에 가서 전했잖아요, 그죠? 앞으로 예. 그런데도 엘리야가 전해도 안 변하잖아요. 이스라엘이 예. 우리를 위해서 아직도 북한을 저렇게 존재하게 해서 우리 남한이 회개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알을 숭배하는 사람들도 돈과 물질을 숭배하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얼마나 그 흉한 소식인 것을 날마다 깨닫게 됩니다. 저는 날마다 이렇게 말씀 묵상을 했을 뿐인데 모든 일들이 이렇게 말씀에 의거해서 이렇게 기억이 되고 또 기록이 되어지는 걸 보면서 저같이 계집종에 불과한 사람이 북한의 심장부 고려호텔에서 정말 아합에게 전하는 것처럼 그런 일을 허락하셨습니다. 목숨이 하나밖에 없는데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도 생명을 이렇게 내놓았고 그래서 이렇게 그런 일들을 그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하게 하셨는데 우리는 구원에 대한 생각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교회를 채우려고 전도 주의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내가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주께 인도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그리시네가에 가서 숨으라고 신의 물을 마시게 하겠는데 나를 도와줄 사람은 정말 의외의 까마귀와 이 부정한 여인 사르밧 과부가 나를 도와준다는 걸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그 차별이 있는 걸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모든 사람들을 주 안에서 같이 볼 수 있도록 정말 예수 안에서 볼 수 있는 그 심장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여러분들도 같이 섬기는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나라 사법부를 축복하여 주시고 구속사적인 가치관이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